고유가 시대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중고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새 전기차와 달리 중고 전기차는 세제 혜택이 없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이후 무섭게 가격이 오른 중고차 시장. 지난 1년간 신차 가격은 평균 12%가 오른 데 반해 미국 내 중고차 평균 매물 가격은 30%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고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같은 가격 흐름에서 예외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0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고 전기차에는 이 정도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남가주 전력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최근 중고 전기차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리베이트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경우 기존 최대 1,000달러까지 지급했던 리베이트 금액을 최대 4,000달러까지 늘렸습니다. Having this rebate really ensures that we can, you know, reduce that barrier for people that may not purchase an EV up because of the upfront costs. 이번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오는 2045년까지 완료하는 로드맵을 세워놨는데 이 중 자동차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o in order to meet these goals, we know that 7.5 million vehicles on the road are going to be electric by 2045. 프로그램은 중고 전기차를 구매한 이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캘프레시나 메디켈, 스쿨 런치 프로그램 등의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이후 연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팬데믹 이후 소득이 줄고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가정들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중소득층 가정에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